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강을 갑니다. 어우, 밤꽃 향기. 꽃 이쁘다. 이게 바로 한강로의 땡땡거리. 이곳은 필수적으로 옵니다. 뭐, 일종의 제 개인적인 신고식 같은 거예요. 기차하고 지하철이 땅 정말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직접 보시기 바래요. 촬영 금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동부아파트 옥상입니다. 햇볕이 안 들어와서 정말 아쉽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는 한강대교 북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감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이촌동 중에서 오늘은 이촌 2동 서부 이촌동 촬영을 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한강로 땡땡거리 건널목이 있는 곳이고요, 이촌 고가차도, 새남터 순교지, 그리고 이촌 2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강을 갑니다. 한강 2동 통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가서 핑크 펭귄도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어 번 촬영 왔으니까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네이버 지도상에 표기된 명칭이 되게 웃겨요. 땡땡거리. 왜 땡땡거리인지는 아시겠죠? 기차 지나갈 때 땡땡땡 하니까. 봄이라 장미꽃이 활짝 폈어요. 와, 역시 꽃 중에 꽃은 장미예요. 향기가 끝내줍니다. 현재 시간은 3시 반이고요. 햇볕 가장 좋을 때 촬영을 왔어요. 아직은 햇볕이 콘트라스트가 되게 강해서 시커멓게 나오네. 어우, 밤꽃 향기. 와우, 기차 지나간다. 꽃 이쁘다. 그림 좋습니다. 페랭이꽃하고 루드비키야. 와, 여기도 장미꽃이야. 백장미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선수. 똑같은 곳을 여러 번 와도 올 때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유채꽃이네요. 이제 여기서 큰 길을 건너면 바로 이촌 2동이거든요. 가기 전에 건널목에서 기차 지나다니는 거 한번 보고 가시죠. 저기에 비빔국수집이 하나 생겼구나. 이따가 저쪽 끝쪽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기찻길을 넘어갈 거예요. 영상으로 이쪽 골목길을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저쪽에는 막다른 골목길이고요. 이곳이 바로 한강로 땡땡거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저 아저씨도 얼굴 찍지 말라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곳은 바로 백빈 건널목입니다. 이게 바로 한강로의 땡땡거리. 자, 모두들 지나가시기 바래요. 요 건물은 일식 건물인지 그냥 양옥인지 헷갈리네요. 지붕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자, 이곳으로 한강로 땡땡거리 구경을 마쳤습니다. 이 가게는 간판만 노포지 노포 가게 아닙니다. 이쪽에는 관리원이 없어요. 요 골목도 오늘 햇볕 너무 좋습니다. 고추 심고 화분에 빈 공간에 상추까지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올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항상 옵니다.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올 때마다 이곳은 필수적으로 옵니다. 일종의 제 개인적인 신고식 같은 거예요. 다음 갈 곳은 이촌 고가차도입니다.
방금 구경했던 그 골목길입니다. 여기도 골목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이곳을 촬영하면은 항상 여기까지만 촬영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오늘에서야 길을 건너갑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바로 건너가는 길 없어요. 여기 온 이유는 이렇게 풍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또 전망을 한번 볼게요. 틸트로 한번 전경을 보시죠. 저 멀리 용산역이고요. 남산타운까지 보이네. 우와, 이 넓은 땅이. 저쪽에 보면은 창고로 보이는 뭔가가 되게 많은데 땅 정말 넓습니다. 저 건물이 바로 세남터 숨겨집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세남터 숨겨진데 관람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걸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출발할게요. 자, 이곳이 바로 세남터 기념성당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때 중범죄자들을 위한 처형장으로 쓰였다고 해요. 1801년 신규박해 때 중국인 신부 주몬모가 이곳에서 처형당한 뒤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가 되었다. 들어가 보시죠. 저기에 큰 기둥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전체 개방이 아니고요. 보호구역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부님의 동상이 하나 있네요. 아, 정말 조용합니다. 현판에 딱 천주교라고 써 있습니다. 화분이 하나 넘어져 있는데 제가 바로 여기에 주몬모 신부님의 흉상이 있네요. 기념관도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는 천주교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직접 보시기 바래요. 촬영 금지입니다. 이곳은 이촌로 22길입니다. 와,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상당히 오래돼 보여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옥상이야. 지금 여기가 동부아파트 옥상입니다. 오, 세남터 성당 옆면을 구경하게 됐네요. 내 발까지 울리는 저기 차 소리. 동부아파트 구경 잘했습니다. 기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화분 이쁩니다. 이쪽은 서부아파트예요. 또 저쪽에도 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보이고요. 오, 여기는 상당히 번화가예요. 저 뒤에 대림아파트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와, 바람 많이 분다. 골목골목 세남터 성당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한강로 땡땡골목도 좋지만 이곳도 한번 와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특별한 분위기의 골목이에요. 지하철 1호선 타고 한강 지나면서 매번 보기만 하다가 직접 와보니까 더 좋습니다. 골목골목이 예술입니다. 이번에는 큰 길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오, 버스도 다녀. 0017번 이쪽으로 오는구나. 이래서 직접 와봐야지 느낄 수 있나 봅니다.
드디어 체크포인트가 하나 나왔네요. 새마을금고. 상당히 조용한 평범한 곳입니다. 와, 가게 예쁘다. 이쯤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을 텐데 여기 이촌 이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촌 이동 주민센터. 저 골목 안쪽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 떡볶이라고 해요. 오, 여기 그림 좋다. 파란 집에 배경이 있어요. 햇볕이 안 들어와서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는 한번 쭉 가볼게요. 파란 집 내부를 보니까 아이맥이 잔뜩 쌓여 있어요. 오늘 대충 한번 훑어보러 왔다가 정말 귀한 구경 많이 하고 갑니다. 여기는 대림아파트 중간이고요.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이 상당히 번화가였던 곳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쇼핑센터였을 텐데. 상가도 되게 많고. 성원 아파트고요. 자, 이 예쁜 골목길 사진 한 장. 철컥.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촌 종합 상가고요. 아, 한참 돌아가야 되네. 길 건너가는 곳이. 자, 대림아파트 뒤편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이동할게요. 이쪽은 아까 안 봤던 골목길이에요. 대림세탁소 사장님인가 봅니다. 요 골목도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세남터 성남까지 가야 돼요. 와, 멀었다 아직. 다 왔고요. 일단 생각보다 금방 왔네. 한강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을지 가보자고요. 통로 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풍경의 스카이워크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잘 만들어놨네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예쁘다 예뻐. 여기에 웬 배가 있지. 인물사진 찍으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 같네요. 우리의 핑크펭귄들 잘 있을까요? 아, 이거 무서운데 뱀 나올까봐. 이 풍경을 보면은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노래가 생각나요. 포플러 나무 아래 가사가 생각은 납니다. 자, 여의도를 잠시 감상하시죠. 저기는 수산시장도 보인다. 지금 수심이 얕아서 저 아래까지 펭귄이 보여요.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멋지다. 펭귄들 그동안 잘 있었냐? 여기까지 촬영하고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 이동 골목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구경 정말 잘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라 펭귄들아. 홍학들도 잘 있거라. 아, 가기 싫어. 풍경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지. 한강철교 양쪽으로 한강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야지. 우와, 기차 지나간다. 우와. 풍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쪽 한강대교까지 어느 세월에 걸어가나.